있을 때는 식당이 너무 잘 된 거 있죠. 배 타고 다니면서 사람이 들어오면 오늘 들어오면 내일 나가야 되잖아. 그러니까 새끼 밥을 먹어서 잘 됐, 먹고 자고 하니까 잘 됐어요. 저희가 거의 단골이에요.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뭐 10년 전에 왔었어, 막 뭐 5년 전에 왔었어. 예예, 예.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찾아오셔서. 아, 이 집은 맨날 그대로야. 깔끔하고 뭐 맛있고 막 그렇다.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. 또 계속적으로 뭐 그래도 할 때까지는 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죠. 엄마 아버지가 피라미이에요. 비단내라서 엄청 가난했잖아. 우리 할머니가 칼국수만 밀어서 해줬어. 칼국수 안 먹어. 나 보리밥도 안 먹어요. 지금도 안 먹어. 보리밥. 근데 칼국수 장사하시네요. 근데 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살면서 칼국수 한 번도 돈 주고 사 먹어본 적. 육수 불출이야. 한 번도 칼국수 사 먹어 본 적이 없어. 육수였는데 너무 잘. 시작한다고 한 10년 한다는 것이 20년 됐어요. 손님들이 그만큼 또 좀 찾아줘서 고맙고 저희들. 넉넉하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보다는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좀 같은 많이. 마음이시고 네네 네. 많이 아유 더 많이 줘. 내가 그래서 조금씩 줄라해도 아이고 더 많이 줘. 저 아까는 인색하진 않지. 이 바다를 쳐다봐 인색하게 생겼나. 넉넉하고 풍성해요.